Where do you get your inspirations? 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녹음할 때 형이 써준 가사를 되게 정말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He told me the lyrics I wrote. You get inspirations from the lyrics I wrote, man. Thanks, bro. That's so much to me. 뭐라 좋아하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게만 하는 게 사실은 너도 많이 아프잖아. 와! 시원하진 않은데. 네. 아, 깜짝이야. 아, 와! 쩔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아무리 시원하진 않은데. 근데 괜찮아. 미니모니모! 미니모니, 자, 침착하게 갑니다. 지금부터 범버야디 뽀 촬영을 시작합니다. 귀여워. 뭐야? 자, 아직 쓸데없이 딴 정도인 거죠? 달로 가는 길. 그대는 저 달길을 걸어오소서. 뉴질랜드의 밤 달이 뜨면 저 길로 걸어오소서. 달. 뭐 먹자. 달. 달님. 아, 왜 웃어, 날 보고. 달님. 달님. 제시 좀. 달님에게 가는 길.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잘.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 ones that give us happiness. So we love you. Yeah, 그렇지. 바로 그렇게. I love your smile. Wow. Yeah. Finish. I love your everything. Everything. I love your face when you dance. Oh. Finish. Let's finish. Let's finish this relationship. Name a thing that you think Ratman can't survive with. I survive without. 1, 2, 3. Yeah! I know the answer. 사랑해, I love you. You got the answer. This is Jimmy.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봐. 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봐야 되는데 난 널 사랑해. 나 저도 형 사랑해. Which BTS member does Ratman particularly care for? 1, 아, 2. 아, 3. 아, 3. 아, 3. 아, V. 아, 예! 저만 저를 보면서 약간 눈빛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사람이에요? 갑자기 I can't think of the word. 양심! 해줄 것 같아. 남준이 형 곧 보컬로 전향할 생각입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망 있는 곳에 시죠. So, like, if you unless you watch the previous videos, you might not understand the storyline. So we go to a magic shop. It's like some kind of shop. Yeah. 레몬이 제일 고생 많이 했어. 우리 활동 시작하기 전부터 랩몬이 되게 막 걱정 많이 하고 저 혼자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팬분들이 되게 저희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랩몬이 형이 되게 대신 불러주네. 아, 나 민망하지 않다. 응원해 볼래요? 아니 다현 씨 왜 들어와? 형 영어 잘하잖아요. 가서 뭐라 그래? 물 좀 달라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아씨 됐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연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 연기 진짜 제한테 맞아. 불쌍한 건 또 잘해요. 이런 밥 하나 주지 않을까? 아니 무슨 너머니한테 뭐죠? 요즘에 사진 찍으면서 자꾸 눈에 뭘 갖다 대는데 왜 그러시죠? 그게 제가 눈에 벌레가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요. 눈이 자꾸 가려가지고. 아 그쵸. 아, 왜 자꾸 사진? 손을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 아 조용히 하세요. 네. 뭐 손을 갖다 댈 수도 있지 그러면. 발을 갖다 대냐? 어? 나 그 정도로 유연하선 나 발을 갖다 대겠지.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네 슬픕니다. 네. 되게 새로웠습니다. 어 깜짝이야.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형 밖에서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할 일 없냐? 아 너 녹음하러 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지민이에요. 너무 쌩얼이야. 잘생겼다. 너무 쌩얼인가? 나도 쌩얼이야. 안녕하세요. 사실 필터 없어. 필터 없고 지금 메모장. 저요.
지민 씨, 네. 방금 세렌디피티 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마디 네. 해주시죠. 지민이가 얼마나 이 세렌디피티를 녹음할 때 네. 너의 틀을 깨려고 아, 너 다 들었겠구나. 아, 뭐 틀을 다, 깨려고 노력했는지 네. 내가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얼굴이 안 나옵니다, 지민 씨. 아, 왜 가려요? 아, 잘생겨. 지민이 안 가. 잘생긴 얼굴. 네. 아, 알겠습니다. 옐로 카드 드릴게요. 아우 진짜 귀여워. 아니 지민 씨 왜 쓴 거예요? 왜 쓴 거예요? 귀여워. 자기 결혼. 아 진짜 약간 너무할 정도로 빨리 옐로 카드. 아, 제 깜찍이네. 요 아, 아랜씨. 집에 언제 가요? 이제 DNA 넘어가면. 아, 하트 한번 해주고 가세요, 지민 씨. 아이, 귀여워. 안녕. 그래서 이제 로스트를 쓴 형님이 아마 써주셨을 겁니다. 멜로디를. 뭐야? 귀신이야? 사실 되게 V앱에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민 씨는 단독 V앱을 한 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 V앱이 끝나고 나가서 단독 V앱을 꼭 하라고. 자, 아, 지민아 일로 와봐. 지민아. 네? 너 여기서 빨리 약속하고 와. 뭐요? 저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아, 너 봤어. 어, 진짜? 너 지민이가 이제 여기 왔기 때문에 안 돼. 무슨 약속을 안 해. 너 단독 V앱을 나 다음에 해야 됩니다. 아, V앱이요? 아시겠죠? 꼭 단독, 해주세요. 단독 V앱이요? 네. 저 많이 했으니까 지민 씨도 지민 씨 솔직히 단독을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아주 먼 뭐 단독 아니어도 좋으니까 꼭 하나 해주세요. 아 좋죠. 누구 한 명 데리고. 자 다음 해야죠. 지민이에요 그러면. 네? 오케이. 오케이. 가 이제 됐어. 필요 없어 이제. 아니요 저 아직. 아. 아니 그래서 제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보고. 아. 이제 멤버들 한 명씩 데리고 와서. 네, 너 아 진짜. 갈 때마다 들어와서 한 번씩 불러주고. 아 좋은데? 너 불러주고 와 그럼. 아니요 갈게요. 바이바이. 본인은 안 부르죠. 그런 랩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받는 곡이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커피를 다 먹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요. 와, 혹시 당신은 천사입니까? 여정입니다. 형. 인정합니다. 어머니가 왜 스위스를 가려고 했냐면 이 여행을 올 초 3월 4월부터 어디 놀래요? 저 박지민이지. 지민이에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for having us here. Ye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요. Yes.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박. 야, BTS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아니 그 질문. 첫 스타트가 아니, 이러면 그런 느낌 아니 저는 마음이 첫 스타트가 이러면 그냥 지민이 그냥 버리면 돼. I can't believe. You're going to be at the AMA. Oh, but now we're here. 바로 호비 들어오지. 바로 호비.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Our thanks was us here. Thank you. Wow, and we want to make new fans in here. Wow. Wow. 아 저 마무리. Thank you for having us. We will show you everything today. Oh. Yeah. Special. Yeah, what did you special? Thank you, Mooney. Okay. You're so cute today. I see now you did. Maybe he wants to fight with me. Him? Because I always like... 아, 좋네. 진짜 보냈다. 우리 지민이 여기 방탄... 방탄 지민이 없으면 안 됐어. 지민이 없었으면 1등 못했을 거야, 진짜로. 뭐, 지민이는 뭐... 사실 지민이가 없었으면 이제 지금의 방탄이 분명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제 지민이는 이제 좀 항상 좀 본인을 좀 괴롭게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많이 자신감을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사실 충분히 가져도 되는 친구인데 괜히 이제 옛날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마음속에서 힘들어했던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마음 놓이고 또 밖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겨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잘 노는 모습 네. 너무 보기 좋았고 2018년에도 그냥 건강해라 그게 최고다. partnering with UNICEF's and violence program. Children and young people all over the world from violence. Our fans have become a major part of this campaign with the action in the news media. Truly have the best fans in the worl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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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의심한다 정말. I was born in UNICEF. 와 진짜 깜짝 놀랐다.